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 보고만 있어도 아 이게 바로 청춘 이게 바로 창량이다가 느껴지는 더보이즈입니다. 심스틸러 늑대소년 타락천사 같은 다크 컨셉도 물론 잘하지만 소년미 넘치는 청량한 컨셉은 더 잘합니다. 자 오늘은요 더보이즈의 최강 꿀케미를 자랑하는 두 분 메인댄서 큐 메인보컬 뉴 금지의 잉크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 이게 두 분인데 어떻게 그래도 전체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아, 예, 카메라 보시고 예 전체 인사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베스트 오브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보이즈의 메인보컬 뉴입니다. 네 좀 더 제가 더 잘생긴 더보이즈 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보이즈의 메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아. 이 두 분이 없으면 더보이즈가 없겠죠. 아, 예, 메인 그럼요. 댄스와 네. 메인 보컬입니다. 정말 아. 메인을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청량 그 잡채더라고요. 맞아요. 오, 너무 진짜 행복했습니다. 아니 어땠어요? 청량한 거. 좀 이제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너무 저희가 항상 하던 거라서 예. 그냥 여름에 시원한 거 오히려 저희도 또 재밌게 예. 시원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네네. 더 좋았고 그리고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렇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청량한 음악으로 맞아요. 예 돌아와서 컴백해서 정규 2집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드디어. 제가 보니까 그 앨범 발매 전날에 막 태국에서 또 콘서트 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컴백 준비를 그럼 그 전부터 미리 한 건지 콘서트를 아. 하면서 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콘서트를 하면서 준비를 같이 병행을 했고요. 어머머. 되게 빠른 시일 내에 거의 일주일 만에 6곡을 다 녹음했을 정도로 어머리야. 맞아요. 어머리야. 되게 빠른 시나에 어. 엄청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더비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네네.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근데 콘서트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 새 앨범도 머릿속으로 엄청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네,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또 정규고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네.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네. 이래갖고 진짜 밤낮 없이 예. 시간만 있으면 계속 준비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무 영상 처음에 딱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안무 영상 예. 볼 때요? 안무 영상 볼 때는 예. 아 조금 더 더 욕심이 많아갖고 어. 아, 좀 더 잘 포인트 되는 게 있었으면 포인트나 좀 더 잘 보이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 안무가 쌤들하고 멤버들하고 예. 얘기하면서 같이 의논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정을 한 걸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 그쵸. 아, 맞아요. 근데 그렇구나. 또 이제 뮤비 찍을 때보다 예. 또 수정이 조금 더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또 무대에서 이제, 네. 아, 그러면 계속해서 그 좀 부족했던 점들을 멤버들이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군요. 맞아요. 아, 이번에 음악 방송이 좀 많이 결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속상해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속상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예 영상 부릅두고 예 네. 지켜볼게요. 제가 또 감사합니다. 있는 음악 방송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네. 애정을 담겠습니다. 네. 어, 사실 제가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그 안무도 굉장히 어렵다 생각했고 11명이 막 일렬로 갔다 동선이 엄청 많이 바뀌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복잡하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니까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너무 큐씨의 또 욕심 아닌가 뒤에서 막 피 흘리고 있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아니, 힘들어요. 너 이제 그네 타기도 바쁜데 그러니까요. 그네도 바쁜데 아, 근데 뉴씨가 그네 제가 태웠는데 네.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네네. 시간이 지날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아, 무거워져요? 아, 큰일 났네. 주현 씨가 저보고 살 빼라고. 아, 아니 그 왜냐면 그거는 이렇게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맞아요, 달래했었잖아요. 네. 1kg의 차이가 어, 굉장히 맞아요. 커요. 어. 이 무용을 실제로 할 때는 아니, 점점 무거워져서. 아, 네. 그 마지막에 이제 던져요. 아 그래서 뮤직비디오 때도 예, 무서웠어요? 되게 그 아 비하인드였는데 예. 이게 살살. 툭 치면 제가 날아가는데 네. 툭 쳐도 날아갈 텐데 네. 이제 멤버들이 던져 던져가지고 네. 제가 넘어질 뻔한 게 뮤직비디오에 네. 나오거든요. 네. 또 그 점이 또
되게 귀여운 요소가 네, 같지 않을까. 그게 또 마지막은 살짝 어떻게 보면은 재미 요소처럼 네. 다 같이 파티 재밌게 맞아요.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뭐 포인트 많죠. 뉴 씨가 그네도 타고 마지막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도 술 내고 아주 뭐 뉴 씨를 위한 작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묵고피라고 예. 챌린지를 또 할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묵고피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더보이즈가 주인공. 이라서 정규 2집으로 컴백하셨잖아요. 맞아요.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사랑받았던 곡은 어떤 곡들이 있는지 요즘에 또 정규 2집 타이틀곡 중에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네. 자 먼저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부터 시작합니다. 임시환, 황강희, 박형식, 김동준 등 원석이 가득했던 그룹입니다.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원석이 가득했던 팀입니다. 제국의 아이들. 예, 후유증 흐르고 있는데요. 이 멤버들이 지금 뭐 예능, 배우, MC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맞아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더보이즈도 예, 11명 전체 활동 말고 개인 활동의 기회가 온다면 네. 어떤 개인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뉴신 아, 저부터요? 네. 저는 진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네. 도전해보고 싶고 네. 뭔가 선배님처럼 라디오도 이렇게 해보고 라디오, 싶고 라디오 해보고 싶어요. 네, 두 분이 또 진행도 또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죠. 예. 그리고 막 연기도 해보고 싶고 네 연기도 다양하게 진짜 다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네네 네. 연기도 네. 예 그리고 우리 류씨 저는 아무래도 음악이 가장 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또 라디오 DJ 꿈이 있어가지고 예. 언젠가는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두 분이 나중에 DJ 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많이 또 봤고 우리가 그런 맞아요. 영상들을 예. 그리고 사실 버스킹 하는 프로그램 하셔야 되는데 우리 류씨는 저 그거 진짜 하고 싶어요. 그거 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류씨는 그리고 또 쿠킹쇼도 한번 해야지. 요리나 맞아.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동준 씨가 우리 백종원 쌤하고 네. 예능에서 요리하고 이래가지고 여기 동준 씨 엄청 극찬을 받았거든요. 그 사실 우리 뉴 씨도 요리 같은 거 저 손 뭐. 야물딱지거든요. 아니 잘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맛은 아직 좀 부족한데. 아니 맛이 이제 맛이 뭐가 부족해요. 좀 더 연습하면 이제 완벽해져요. 아니 그리고 사실 좀 잘 먹는 대식자한테 뭐 라면을 끓여주고 그래야지 뉴 씨. 여기 뭐 몇 젓가락 먹지도 못하는 친구한테. 맞아 맞아. 아니 왜 큐시한테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요즘 좀 잘 먹어요. 그죠? 이제 네. 좀 잘 늘었어요. 늘어났어요. 네. 그 라면 하나 먹어요 혼자? 당연하죠. 먹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밥맛 없는 언니들이란 예능을 할 때 제가 큐시를 여러 번 소개했었어요. 소식자로. 그래서 아이돌 중에 아시죠? 네. 여러 번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뭐 너무 이제 해외 나가 있으니까 맞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촬영할 수가 근데 없었는데. 근데 제가 또 이젠 잘 먹어요. 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 엄청 신기해요. 저 이렇게 잘 먹는다고 이제 그래요. 많이 네. 늘었어요. 네, 제가 원래 막 스케줄이 있으면은 스케줄 신경 쓰느라 목구멍이 다치죠. 네, 완전 다치고 그래, 저는 못 이 먹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열려 있어요. 네, 요즘 또 이제 컨셉이 이번에 예. 조금 살색이 많이 보이는 맞아요. 옷들이 많아서 네. 또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많이 넣었거든요. 예. 이제 조금 이제 건강하게 몸을 키워야 돼 갖고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조금씩 먹어서서 네. 요즘엔 좀 많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나 한번 붙어봐야 되겠는데 저 <저하고. 웃음> 그래도 적게 먹어요. 아니 네, 당연하죠. 그래도, 보통 네. 보이그룹들 라면을 평균 두 개는 먹죠 1인당. 맞아. 두 개 먹죠. 조금 힘들어요. 좀 어렵죠. 네. 소식자로 네. 예. 자 계속해서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7위 공개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노래와 퍼포먼스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소리꾼이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리꾼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요즘에 팀에서 잔소리 가장 많이 하는 멤버 누굽니까? 잔소리? 잔소리. 네. 근데 막내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어, 막내. 네. 아, 선우에릭 씨. 네. 아, 그 막내들은 형들한테 어떤 잔소리를 합니까? 어, 엄청 뭐라고 해요. 안무 틀리면 뭐라고 하고. 아, 안무 네. 틀리면. 예. 아, 근데 장난으로 예. 그런 거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네네. 많이 이제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 많이 도와줘요. 네, 그 선우 씨는 또 안무에 또 진심이어가지고. 맞아요. 엄청 완벽하더라고요. 네, 아우, 맞아요. 진짜 뼈 부서지겠어. 예. 선우도 네. 예.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또 얼마 전에 에릭이가 사진을 예. 찍어가지고 네네. 이제 각자 먹은 거 각자 치웁시다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 그래. 아 동생들 네. 입장에서는 형들한테 아 그런 거 각자 좀 저희는 네. 해달라. 진짜 다 친구 같아가지고 예. 편하게 다 얘기를 네. 해요. 아 그렇게 해야 또 팀이 오래 가니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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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내 두 분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이번 활동 이제 시작하면서 예. 건강하고 난 잘하고 있어 얘들아. 난 좀 더 노력할게. 각자 치우는 걸로. 네. 네. 네네.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씨가 이 밈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OMG 우리 엄마 엄마가 맞아요. 예, 이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이제 최초로 사용한 밈 창시자인데 어, 더보이즈도 사실 뭐 밀리지 않잖아요. 우리 밈보이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요즘에 혹시 뭐 챌린지라든지 뭐 유행하는 밈 같은 거 알려주고 가세요 하나. 아 근데 저희가 진 네. 사실 네. 진짜 느린 편이에요. 느린 맞아요. 멤버 두 분. 예. 네. 그래서 네.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희도 이제 팬분들한테 들어서 그렇죠. 이제 안 요즘 뒤처지지 않는 척을 굉장히 아. 열심히 하고 아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사실 겐투 챌린지를 우리 선우 씨가 주현 씨하고 같이 이제 촬영을 했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겐투 챌린지 쪄봤는데 전혀 모르고 아 둘이 그랬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팀내 사정을 제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요. 제가 네. 제일 많이 알고 네. 있어서 언제 또 준비해갖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띵띵탕탕 챌린지는 혹시 들어보셨죠? 제가 네. 그거를 그 배구 선수분들이 네. 하시는 네. 그 영상을 봤어요. 봤어요. 그것 때문에 아, 아, 네. 압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봤을 때? 네, 뭐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뭐 이런 거였나요? 어, 예, 맞아요. 그거 맞아요. 혹시 해주실 의향이 있어요? 어, 네. 그러면 오늘 전 아직도 몰라요. 아, 근데 뉴씨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뉴씨, 네. 어, 뉴씨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예, 어려움 없을 거예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춤이. 예. 좋아요, 좋아요. 어, 약간 청량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귀여운 느낌보다는 좀 청량으로 그렇게 좀 바꿔가지고 해주시면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예, 띵띵띵 예, 귀엽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6위 공개합니다. 네, 비스트가 곧 장르던 시절 멋진 폭발하는 비스트의 섀도우가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6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스트 섀도우 계속해서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6위 공개합니다. 후! 네, 청량미 1206% 창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여름의 캐롤송 더보이즈의 립글로즈가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여기 사실 인트로 요정인데 네. 우리 큐씨가 맞아요. 오, 사실 어, 어떻게 좀 어떤 거에 신경 쓰고 녹음하셨는지 우선은 또 여름인 만큼 또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려고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또 첫 번째 나올 때가 중요하잖아요. 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 뭔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네. 녹음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류 씨가 봤을 때 우리 큐 씨의 인트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무 잘하죠. 예. 큐 씨는 워낙 인트로를 많이 한 멤버이기도 하고 예. 이제 좋은 시작 큐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안무 중에 근혜 안무 연습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네. 실수가 좀 있었나요? 연습 과정이 어땠나 궁금했어요. 완전 많았죠. 이렇게 이게 무게 중심이 잘 맞아야 되니까 그냥 던지기도 하고요. 날아가기도 하고 네. 막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주연이하고 예. 이제 주연이라는 친구하고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 점도 진짜 많이 맞췄던 맞아요.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무서웠어요? 날아갈 때? 무섭다기보다 예. 애들이 던지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이제 거울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근데 앞으로 점점 세질 것 같아. 나중에 콘서트 때는 그쵸, 이게 그쵸. 힘이 컨트롤이 예. 평소보다 맞아요. 이게 더 세지니까 네, 그럼 돌출까지 아마 날아갈 수도 있을까 거기서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비하인드가 궁금했고요. 네. 뮤직비디오는 너무 진짜 6분이라 제가 맞아요. 처음에 여기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랬는데 보니까 순삭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버전이잖아요. 안무 버전 맞아요. 앞에 맞아요. 또 드라마 네. 연기 버전 따로 좀 나뉘어지잖아요. 맞아요. 뭐 어떤 것들이 더 재밌었는지. 일단 연기 버전이 좀 더 재밌지 어려웠어요? 않았나. 아 재밌었어요. 네. 예. 6일 동안 저희가 촬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선글라스 이렇게 딱 맞아요. 이제 매력 발산하면 굉장히 네. 타이트한 샷이었는데 제 개인 선글라스 진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예. 썼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마음에 든다 하셔가지고 예. 너는 그걸로 가자 예.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 세, 개인 최애 최애 컷이에요. 진짜 아, 너무 진짜요? 잘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큐 씨도 사실 약간 젖은 머리에 그쵸 맞아요. 머리를 이렇게 싹 넘겼죠. 그거 금방 촬영했어요. 그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이제 진짜 바닷물에 들어가서 네. 머리를 적시고 예. 넘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예. 파도가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예. 바닥도 돌이 많아서 되게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카트는 굉장히 이 타이트하고 네. 움직이면 안 되고 맞아요. 예. 그래서 막 몇 번 NG가 많이 났었어요. 흔들려갖고 네네. 근데 그래도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을 예. 주인공한테 매력 발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집중하고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 굉장히 짧게 맞아요. 1초 1초 나가는데도 맞아요. 인상적인 바스트 샷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밌었던 게 네. 개인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 뮤비를 딱 처음 보는데 네. 영훈이 형이 오토바이를 탔었어? 뭐 이러면서 저희끼리도 몰랐던 걸 네, 이 멤버가 이런 걸 했었구나. 아 이게 그러셨구나. 아니 거기에 노출파하고 비노출파가 나오잖아요. 이제 여름 맞아요. 여름 두 분은 이제 비노출파였잖아요. 네, 네. 예. 강력 비노출파. 네 맞아요. 이제 본인들의 의사였던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네네. 뭔가 저희는 예. 네 저희는 옷 입을게요. 예. 에릭 씨가 이번에 과감하게 네. 예. 이거, 맞아, 아니 맞아. 날이 그날 더웠나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가 엄청 거기는... 뜨겁고 네. 햇볕이 진짜 계속 선크림을 발랐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촬영한 거예요. 네 계속 발랐는데도 네 많이 그만큼 탔죠. 네. 진짜 햇볕이 엄청 셌어요. 왜냐면 모래에서 막 춤추고 이런 장면들이 막 그러면 엄청 모래가 뜨거웠을 텐데 사실은 맞아요. 그 뜨거워져 있잖아요. 진짜 모래 뜨거웠어요. 발바닥이랑 엄청 뜨거웠을 텐데 네. 카메라 감독님이 다 상의를 탈의하고 촬영하셔가지고 맞아 보셨어요? 봤죠. 그래가지고 그 노출파는 좀 덜 더웠겠지만 비노출파는 엄청 땀이 났겠다 생각했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옷이 계속 그냥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상태로. 네. 네. 엄청 더운 날씨에 예, 여름 청량 뮤직비디오를 맞아요.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 씨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때는 사실 촬영 때 어땠는지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요. 네, 그때 이게, 순례로 나오잖아요. 네 해외분들이 또 많이 알아봐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 저희가...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맞아요. 저희가 좀 노린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챌린지도 많이 네. 해볼 생각입니다. 그 챌린지 누구 아이디어예요? 챌린지는 다 같이 이거 하면 재밌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네. 이제 좀 춤이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버전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무쿠피댄스라고 그래요? 그거 네. 챌린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유, 여기 너무 춤이 어려워서 진짜 립글로즈 이거 춤 너무 어려워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왜 립이죠? 네, 이게 네. 이제 립글로즈를 뽑고 꺼내서 이제 바르고 칠하는 거죠. 바르고 이게 칠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걸로 봤어. 아 이렇게 네. 칠하는 걸로 네. 얘로 팔을 쫙 뻗어주시면서 이 챌린지 많은 분들 도전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5위 공개합니다.
크리티컬 허니로 히트치고 발표한 노래입니다. 카라 워너가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보이즈 큐 뉴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끝난 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더보이즈 러브게임 혹은 더보이즈 박소현 검색하시면 두 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5위 공개합니다. That bring it back. 네 옆에서 늘 버퍼링 걸린 듯한 춤이 이 노래의 포인트 안무입니다. NCT 드림의 버퍼링이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엔시티 드림 버퍼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짧게 버퍼링 안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아, 이럴 때 나는 버퍼링 걸린다 이런 거 있어요? 너무 힘들거나 뭐 갑자기 나는 이럴 때 버퍼링. 아, 저는 잠을 네. 많이 못 자면은 아, 이게 맞아요. 머리가 잘 안 돌아와서 회전 안 되죠. 네, 회전이 잘 안 돼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저 너무 이해합니다. 네. 아침 일찍 막 오프닝을 하면은 난 그냥 가만히 있어. 예, 한 2시 될 때까지. 진짜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네. 혹시 우리 뉴 씨는? 저는 안무 처음 배울 때 완전 버퍼링 거예요. 아, 처음에 완전. 할 때. 네. 그러니까 숙지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잘하는데. 네, 안무를 처음 배울 때는 정말 다음이 뭐였지 그치, 이렇게 계속 그치.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한 그 안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격한 맞아요. 또 복잡한 안무였는데 이제 팀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자, 조금 더 포인트를 주자라면서 계속 수정을 요할 때 뉴 씨의 솔직한 심정은 어땠어요? 저 사실 되게 싫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물론, 솔직한 심정이죠. 네, 맞아요. 물론 네. 베스트를 뽑아내는 건 당연한 그렇지만, 일이지만 그렇지만 예. 사실 맞아요. 이제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당연히 해야죠. 네. 팬분들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네.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나 멤버들이 그런 생각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안무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아, 맞아요. 진짜 그러지 마 진짜. 몇 개를 이제 추가했죠. 그러지 마요. 그래도 가만히 있자. 안무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음악방송 나가가지고 누군가 한 명이 이제 버퍼링이 걸릴 그쵸.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수정하는 거 사실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더 보이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도 좋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네. 사실 방금 버퍼링 걸렸는데 아니 가요 좀 연습해야 돼요. 그렇네. 사실. 그렇네. 그래. 왜냐면 지금 이제 음악 방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해서 머리로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뉴 씨 모습 제가 눈여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번에 그 NCT 드림이 ISTJ라고 예, 큰 사랑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보니까 N하고 S하고 그래서 맞아요. 제가 S거든요. 저도 S예요. 그래서 S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잖아요. 그쵸? 저도 지금 이거 상당히 진짜? 위험하다 뭐 이런 직원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감성이나 상상력이 풍부한 완전 N이에요. 그렇죠. N이 볼 때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을 좀 뚝뚝 끊어먹는다든지 뭐. 얘 완전 싫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거 예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저는 좀 필링을 가득하게 뭔가 좀 이쁜 것 같아. 아니면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네. 큐는 아니 안 예뻐. 그치. 이렇게 그냥 뚝 잘라서. 맞아. 별론데? 사실 저번에 콘서트 했을 때 예. 너 지금 너무 별론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네. 그래? 근데 조언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필요해요. 바로 바꿔요. 당연하죠. 네. 필요해요. 이거를 이런 멤버 아니면 절대 못 해주거든요. 또 그만큼 친하니까 이렇게 맞아요. 편하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예 우리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혹시 이렇게 너 별론데 너 너무 예뻐 괜찮아 오늘 최고인데 라고 하는 게 아니면 너 별로니까 너 별로야. 너 지금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준 게 나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별로라고. 후자를 선택했어요.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 얘기를 마침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애정이 없으면 우리는 얘기도 안 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애정으로 사랑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우리가 S 얘기만 했나? 아, 여기 뭐 N이 없으니 뭐. 그러니까 여기 한 번밖에 없. 뉴시밖에 없으니 뭐. 혹시 근데 선배님은 네. 만약에 게임 좋아하세요? 뭐 만약에. 아, 나 그거 너무 싫어요. 너무 아니, 싫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해가지고 왜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그 시간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해요.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게임 진짜 좋아하고. 그래도 제가 N 아니냐고. 아 진짜 그 약간 반반 가지고 있네. 아, 저는 사실 만약에 게임 전 너무 별로예요. 아 진짜? 네, 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밸런스 게임도 싫고. 아 그것도 뭐 딱히. 근데 뉴씨는 N인데 네. 제가 옆에서 만약에를 진짜 많이 하면, 해요. 네, 그럼 뉴씨는 진짜 막 기겁해요. 제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네. 제 마음인 거죠? 맞아요. 네. 그때만큼은 뉴씨가 S고 제가 N으로 변해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단짝인가 봐요. 사실은 정말 더보이즈 11명의 멤버가 있지만 제가 이 두 분의 조합을 이제 특별히 원했던 거는 항상 케미가 진짜 맞아요. 10점 만점에 20점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 톰과 제리의 이 케미 맞아요. 예,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 두 분의 케미 때문에 네. 너무 지금 신나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4위 공개합니다. 네, 이문세 선배님의 노래를 빅뱅만의 감성으로 리메이크했습니다. 빅뱅의 붉은 노을이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 추억의 명곡이죠. 그쵸. 진짜 아, 옛날 아직 기억나요. 너무 옛날 감성 생각나죠. 맞아요. 예. 붉은 노을 빅뱅이고요. 계속해서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4위 공개합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그룹 넘버원 올리원 블랙핑크의 셧다운이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셧다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큐씨가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 아우, 너무 좋죠. 진짜 이거. 너무너무 잘하는데 예, 블랙다운 아 블랙다운 이제 블랙핑크가 블랙핑크가 8월 8일이 블랙핑크 데뷔 7주년 맞아요. 입니다. 88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또 우리 더보이즈 영훈씨의 생일이잖아요. 네. 8월 8일이 네. 그래서 이제 영훈씨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 맞아요.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뭐 이제 음악 방송 중이지만은 사실 네. 활동 중이지만 네.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냥 형 건강하고 생일 너무 축하해.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메시지 하나 남겨 주세요. 메시지 네. 오늘 자고 있더라. 푹 자. 그래 나올 때 자고 있더라. 네. 네. 원래 이렇게 조금 쉬는 시간 있을 때 계속 자야 돼요. 맞아. 그렇죠. 네. 나 안 자면 또 버퍼링 걸리니까. 맞아요. 또 이제 말도 안 나오고. 네. 잘 자야 됩니다. 네. 블랙핑크가 이 콘서트를 하게 되면 월드 투어를 하게 되면 각자 4명이 독방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보이즈는 11명이니까 한 명만 독방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도 계속 가위바위보로 계속 가위바위보로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네. 있어요. 예. 두 분은 항상 방 계속 같이 썼는데 요즘에도 저희 둘은 네. 걸린 적이 없어요. 그 한 명이. 그래서 그러니까. 큐야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가위바위보로 어차피 안 될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네네네. 그래도 네. 항상. 네 같이 지고 같이 네. 써야. 그러니까 네. 항상 오래됐죠. 꽤 오래됐죠. 그렇죠. 월드투어 1차 때부터 그죠? 네. 2차 월드투어. 근데 어느 곳은 각방을 주시는 데도 네. 있긴 한데 대부분 네네. 이렇게 두 명씩 쓰고 마지막 한 명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각방을 쓸 때 써본 적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둘이 써서 두 분이 써서 좋은 점 하나와 안 좋은 점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네. 각자 썼을 때 또 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혼자 사는 걸 굉장히 싫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각방을 너무 안 좋아하고 맞아요. 네. 저는 항상 큐씨한테 그냥 같이 쓰자. 근데 이제 큐씨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혼자 쓸 때는 밥이라도 큐씨랑 같이 먹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싫은 사람은 둘이 써야죠 무조건. 저는 외로워요. 네네네. 네. 어떻게 혼자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저는 완전 필요한 스케줄 끝나면 이제 막 모든 에너지 다 쓰고 네. 이제 저는 좀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혼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류도 같이 있으면 편안하긴 하지만 또 그게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배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완전히 쉬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요, 그래야 그럼요. 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같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배려해줘.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제 배려가 필요하니까 네, 서로에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 쓰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충전이 아. 잘 되는 것 아, 같아요. 아, 네, 네. 아 그러면은 류씨 때문에 큐 씨가 계속 방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가위가위 져서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가위가위 죽어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건 멤버들이 너무 잘해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또 한 번은 뭐 언젠가 또 이기는 날이 오지 네, 않을까. 그때 그렇습니다. 인증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때 예. 이제 드디어 이겼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인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3위 공개합니다. 라디오 듣고 있는 더비들 모두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푸푸푸푸푸 짐승돌 2PM의 핸즈업이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네. 노래는 안 헤매는데 멘트를 그러니까요. 노래하느라 신나가지고 아까 이 노래 들으면서 왔거든요. 아 이거 버벌이 네. 걸렸네요. 맞아요. 멘트에서 네. 자 핸즈업 2PM입니다. 예. 옥태현 씨가 영화 한산에 출연하면서 네. 영화배우로도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더보이즈 영상 쇼케이스랑 다 보면서 여기 어디야? 어디지? 왜냐면 저 웬만한 쇼케이스 장소를 다 아는데 네네. 제가 영화관에서 특별히 이번에 또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어때요? 영화관에서 팬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어땠어요? 뭔가 색달랐어요. 기, 기분이 뭔가 이상했어요. 영화관에서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니까 예. 시사회하는 기분. 네. 아 약간 그래서 좀 더 뭔가 밝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진중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 처음에 팬분들이랑 어색했어요. 네. 좀 뭔가 낯가리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뒤에 이제는 막 편해져갖고 게임 같은 걸 네, 하면서 이제 또 흘려서. 신나게 했죠. 네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예예. 예. 아니 이제 영화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예전에 스타이즈 본 맞아요.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너무 아주 그냥 칭찬 엄청 해줬잖아요. 아니 맨날 울어요. 난리나. 그때 한참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또 최근에 봤거든요. 이 친구가 같은 영화를 네. 아, 눈을 열었는데 대단해. 제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큐는 이제 또 이해를 못하는 그치? 거예요. 그치 뭐야? 또 울어? 봤던 건데 또 왜 울어? 그래 왜 울어? 봤던 거 아니야? 근데 엄청 울거든요 혼자. 아 요즘에도 그래서. 계속 그 감성이 있으시구나. 아니 그래서 요즘에 본 영화 중에 뭐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없네요. 근데 야한 거여가지고 제가 요즘에 뭐라고요 지금? 뭐야?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아 야한 거여서 아니 그러면 SNS 하시는 분들은 박소연의 러브 게임 인별그램에 나중에 글로 올려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니 그래야지 우리도 심의가 있는데. 그쵸 뭔데요? 아 그러면 제가 끝나고 알려드려도 되나요? 지금 제목을 제목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네. 끝나고 글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오케이. 네 글로 혹시 네. 영화 요즘에 뭐 본인이 본 거나 추천드린 거 중에 추천해줄 거 있어요 우리 더비들한테? 이 영화 요즘 영화는 사실 원래 공포영화 좀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큐씨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감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왜냐면 공포영화가 생각보다 막 무서워 안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게 무서운 게 그래서 밤에 그런 거 보면은 그거 알죠? 뭐라지? 이거 가위 눌리는 거 알죠? 혼자리 사나워. 근데 저는 딱 한 번 가위 눌려봤어요. 네. 근데 가위 눌린 게 뉴씨 침대에서 네. 뉴씨를 아침에 깨워야 돼서 네. 깨우고 뉴씨 일어나고 거기에서 잠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눌렸어요? 네. 네. 제 침대에서 눌렸대요. 어머.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그러니까 뉴씨는 멀쩡한데 큐씨가 걸렸어. 예. 제가 처음 걸린 건 네. 눌렸는데 근데 좀 무서웠는데 네.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네,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또 저절로 풀리죠. 네, 그냥 편하게 또 자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럼 요즘에 공포에서 어떤 장르로 조금 바뀐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뉴 씨가 많이 울어서 나쁜 엄마 이런. 네, 나쁜 엄마. 맞다, 제가 진짜 봤어요. 나쁜 엄마 최근에 맞아, 봤었는데. 맞아, 그거 봤어요. 예. 그 라미란 선배님 눈만 봐도 예. 막 제가 막 슬프고 울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맞아요. 조금.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이상하게 그런 영상을 보고 나서는 네. 막 그게 막 안 차오르더라고요. 이 우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두 분이. 맞아요. 네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맞아 달라서 이해를 못하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뉴씨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좀 다른 감수성을 또 네. 많은 감수성을 키워야겠다라고 네, 네. 생각하면서 더 뭔가 예민하게. 영상을 보고 더 많은 감정을 느끼려고 했는데 나쁜 엄마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어요. 아 진짜 나쁜 엄마 OST 이런 거를 우리 뉴 씨가 불렀어야 아, 되는데. 진짜 바라고 있어요. 진짜 그런 거 연락 좀 주세요. OST 우리 드라마 연락 주세요. 드라마 관계자 여러분 네. 진짜 너무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진짜. 뉴 씨 최고입니다. 큐 씨가 말하는 동안 제가 영화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애프터. 네. 애프터라는 애프터. 제목의 영화인데 시리즈별로 있거든요. 네. 아마 지금 한 4탄인가 3탄 정도까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몇 탄을 재밌습니다. 추천하시는 거예요? 1탄? 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애프터. 네. 애프터 저도 처음 들어보지만 나도 생전 처음 네. 들어봤어요. 처음 보세요. 아, 너무 네네. 재밌어요. 네. 아. 근데 야한 거군요. 아, 뉴스 네. 취향 잘 알았습니다. 아, 나 이상하게 제가 하는 거 잘못되게 하는 거 같아. 아니요, 저희가 보고 판단해 드릴게요. 네, 보고 나서 못 아니. 봤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가 없어서 네, 네, 네. 이제 정말 희한한 영화를 또 네.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3위 공개합니다. 몽환적이면서도 스산한 느낌의 노래를 찰떡 소화했죠. 레드벨벳의 피카부가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3위를 차지했습니다. 피카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걸그룹 댄스 장인인데 맞아요. Q씨가 그죠? 안무 숙지도 엄청 빠르고 맞아요. 요즘에 혹은 이전에 이제 영상들 보면서 탐나는 뭐 보이그룹 포함 안무 있었습니까? 저는 요즘에 또 날씨와 네. 되게 잘 어울리는 유진스님들의 슈퍼샤이 슈퍼 슈퍼 한번 해주세요. 슈퍼샤이 네 맞아요. 이거를 들으면은 되게 뭔가 저도 같이 시원해지고 맞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은데 그거 연습하면 팔 너무 아파가지고 아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팔을 못 들 정도로 네. 예. 힘들겠더라고요 진짜. 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뉴진스의 제 슈퍼샤이 안무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맞아. 안무입니다. 예. 우리 웬디 씨가 영스트릿에서 정말 많은 곡들을 커버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뉴 씨도 사실 뭐 메인 보컬인데 네. 요즘에 혹시 이 곡 좋다. 아 혹시 추천 있어요? 난 뉴 씨 목소리로 이 곡을 듣고 싶다. 뉴 씨 목소리로. 네. 근데 웬디 선배님의 네. Like Water도 네, 잘 like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혹시 뉴 씨가 원하는 요즘 좀 귀 기울여 들었던 음악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태연 선배님의 저희가 캐롤송을 내다 보니까 This Christmas라는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 곡도 진짜 좋네요. 왜냐면 맞아요. 이번에 8월의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맞아요. 언제 나중에 기회 되면 좋습니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러브게임에서 나중에 한 소절만 그럼요. 한 네.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방송 끝나고 왜냐면 애프터 얘기로만 가긴 좀 그렇잖아요. 노래 네. 한 소절 부탁드려요. 아니면 지금 해드릴까요? 네. 너무 좋다. 너무 핸드폰 좋지. 잠깐 써도 되나요? 네. 네. 가사. 저도 이제 영상을 좀 촬영해 드리니까 예, 한 두세 소절. 그럼 어차피 가사 보실 거면은 네네. 한 두세 소절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빠르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컨셉은 여러분 굉장히 청량한 예,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더보이즈가 컴백한 느낌이. 그래서 네. 예전에 영화 제 맞아요. 세대는 알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유명한 영화 있었는데 네. 혹시 모르시죠? 저는 처음 들었었어요. 그치. 그게 가끔씩 명절날 또 재방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8월의 크리스마스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이제 음악으로 여러분 청량하게 맞아요. 표현을 하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사 찾으셨어요, 뉴 씨? 아니요. 혹시 곡 바꿔도 되나요? 네, 곡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커버했던 네. 그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 사람으로. 네. 자, 그 사람. 그 사람 그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네, 찾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갈게요. 5, 6. 오늘 살게 하던 총명한 말 마디마디 겨우 미워해봐도 잊혀지진 않네요. 발자국 하나 안 두고 어디로 바삐 떠나셨나요? 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영상을 제가 촬영했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네, 오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래입니다.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 5가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2위를 차지했습니다. 후! 소녀시대 5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박수가 절로 나오는 팀워크를 가진 분들입니다. 세븐틴의 박수가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수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1위 공개합니다. 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안무로 큰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복고퀸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추억의 정규 2집 타이틀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레전드의 서막을 알린 방탄소년단의 노래입니다. 피땀 눈물이 요즘 정규 2집 타이틀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자, 피땀 눈물 들으면서 두 분 간에 인사할 텐데 너무 아쉬워요. 뉴진씨 오늘 어땠습니까? 저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일단 제가 컴백할 때마다 매번 불러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 또 금방 컴백하거든요. 그때도 저 불러주셔야 돼요. 두 분 같이 네. 오셔야죠. 저도요. 뉴진씨 왜 혼자 오시려고 해요? 혹시라도 나 빠질까봐. 안 빠져. 우리 선우씨도 같이 와야죠. 아, 그럼요. 네네. 우리 그럼 오늘 어땠어요? 오늘 진짜 피시? 또 제가 또 K-POP 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또 옛날 추억 여행을 또 한 느낌이어서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선배님하고 또 같이 또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행복했고요. 리프로즈 음악 방송 끝까지 다치지 말고 안무 네. 실수 안 나게 잘 마무리하시고 네. 다음 앨범에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욕심을 부리자면 네. 혹시 MC를 한번 네. 해주시면 네. 너무 좋지 않을까. MC, 저희 쇼케이스 때 저 쇼케이스 MC 저 그때 옛날에 못했거든요. 맞아요. 못했는데 네. 매번 그게 어긋나가지고 맞아요. 제가 한번 꼭 갈게요. 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원합니다. 예, 네. 그랬으면 너무 더 재밌었을 텐데 꼭 한번 네 약속.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더비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카메라 네. 보시고 둘 셋 더비 따랑해요. 안녕 곧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